아니야. 손실보상법, 무산규탄 및 처리촉구 결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에 지 대다시피 한 것이 다름없습니다.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노릇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최승재 의원의 삭발서기 단행된 이후 4월 12일 최승재 의원은 국회 본청 앞 이곳 천막에서 무기한 철야동선을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우리 국민의힘 조선의원 전원은 4월 20일에서 소유한 보상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산자중기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27일로 연기됐습니다만 협상 결렬로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그 사이 25일에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로는 처음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 보상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 경과 공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임시회는 코로나19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경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실보상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은 지난 4월 15일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다수의 국회의원 역시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명하면서 손실보상법 통과는 목전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2일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27일로 연기되더니 그마저도 안건 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안 소위는 개최조차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는 국회와 정부에게 불신이라는 분노의 대못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손실보상법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민생 현안입니다. 결코 정부로 지배할 수 없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국회의 진리위기를 하루속히 떨쳐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일이 아니면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며 한껏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는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의 민원과 직무유기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4월 29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민국, 강대식, 권명호, 김미애, 김성수, 김영식, 김예지, 김명판, 김은혜, 박대수, 박성민,
박영수, 배준영, 배현정 서범수, 설준 신식, 양금영, 태영, 이영, 이영, 전주의 정명만, 조태영, 최은부, 태영호, 파영재, 황보승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실보상 즉각 처리, 민주당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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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다 죽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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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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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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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즉각 처리, 민주당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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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다 죽었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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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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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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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라!